안녕, 쌈이에요. 오늘은 제가 영어 시험 100점을 맞아서 선생님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쿠키랑 킹덤 카드와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아이유 앨범! 일단은 언박싱을 해볼까요? 어떻게 너무 좋아! 일단, 아이유 앨범부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라일락이 된 다섯 번째, 라일락이 수록된 다섯 번째 앨범입니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자.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유 포카랑 스티커입니다. 여기 아이유 포카랑 스티커는 이런 스티커가 나왔고요. 이거를 닫아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닫아놓고. 저 아이유 팬이거든요. 아이유 언니 포카 되게 예쁜 것 같다. 아이유 언니. 너무 예뻐. 이번 라일락하면서 찍은 사진도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네요. 이지은이 언니, 여기에는, 네,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니, 그거 뭐였지? CD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방금, CD 아닌가? CD 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 아, 가사들이 다 나와 있네요. 여기, 현경면에는 이런 가사가. 다른 하나는 아이유 언니 사진과 뭐 앱을 다운받으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 대망의 CD가 아니네요. 아이유 언니가 찍은 사진들. 맞아요. 이거 봐요. 이거 봐. 다 아이유로 더 칠해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CD. CD는 손으로 만지지 않겠습니다. CD. 오집, 이게 오집 건데, 오집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냐면, 라일락 대표곡인, 그리고 FLU, 코인, 봄 안녕 봄. 제가 좋아하는 노래 다 있네요. 저는 좋아하는 노래 다 완전히 막 엄청 나고요. 그 다음은 이거! 제가 벌써 이만큼이나 쿠키랑 카드가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은 쿠키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 전 일러스트가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좋은 게 많아요, 제가요. 오늘은 중복이 안 나오고 많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볼 겁니다. 완전 많아. 난 쿠키랑 카드로 부채질하는 여왕이야. 그럼 차례차례 까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일러스트.